이 작품도 고난에서 부활까지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예, 밑에 보시면 꽃 바구니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나뭇껍질로 이렇게 일일이 다 글루건을 사용해서 다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말채로 키대로 순서해서 카네이션 진한 빨강색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점점 흐리게 부활까지 흰색까지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채를 이제 잘라서 밑에 빨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면서 점점 위로 올라간 부활에 가까울수록 키를 높게 세워주고 여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선류화로 표현을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너무 단조로운 직선 수직적인 작품만 되었기 때문에 등라인 가지고 곡선 표현도 좀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님의 보혈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빨간 망사를 좀 사용해 보였습니다.